예, 차례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날 유달리 이곳 오전에 내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.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긴 가까워졌구나 하는 그 유달리 감정을 느끼게 휩싸였습니다. 그 올해 이렇게 훌륭한 집사들이 마련되고 이게 자리 다시 하게 되는데 올해 첫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직접적인 모든 국민을 그 뒤에 그 노력과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가 남 사이에 그 극적인 변화를 만드신 것도 상당하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역사적인 조미 대화, 그래서 조미 군의 창공 이 불씨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조민의 성공이란 역사적인 의미, 역사가 생겨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국가하는 모신 탄약에 국남문제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 정세 안정, 통합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저는 앞으로 조민 사이에도 계속 그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신 노력인데 이에 아직 우리 평양시민들, 우리 당과 정부, 주요인 한국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사유했습니다. 불과 50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 세 번째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었고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것을 있습니다.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도를 위해서 또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.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가슴이 설레입니다. 그것도 기대가 또 매우 큽니다.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훌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후에 한 가지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